오른쪽만은 확실히 공격. 오, 네 찬스. 대안입니다. 대안 들어갑니다. 이번 시즌 지금 오범석이 좀 나와서 받으려 또 비슷한 자리예요. 그렇죠. 자, 현부상 골키퍼에게 일단 공이 넘어갑니다. 네. 달려갑니다. 윤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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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주네요. 잡아 찼고요. 자, 들어왔어. 네. 태안입니다. 역시 그렇습니다면 어쨌든 이렇게 많이 넣어주면 좋은 거죠. 자, 이 먼 쪽이 제어가 되지 않았고 가운데로 들어. 잡아놓고 안쪽으로 짧게. 네, 학산 쪽 지나갑니다. 주세 쪽. 네, 들어서 주세 짧게. 들어서. 이게 네 돌파. 아, 턴이 좋았습니다. 네. 주세 쪽. 아, 대안. 아, 대안 네. 앞에서 좀 해줄 필요가 네. 있습니다. 자, 주세 쪽. 여기서. 들어서. 되면서 아 지금. 정산 선수 주세종가 아. 예, 확실하게 네. 얼굴 예. 확실하게 지금 키핑이 되질 못했죠. 네. 정산 골키퍼 여기서 바운드 되면서요 예측을 아. 네. 못했습니다. 네. 흘러나온 볼을 대한선이 아무리 뭐 롱런으로 길어진다고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잡는 팀이 계속해서 이길 수가 있겠고요. 대한입니다. 선제골의 주인공 완벽합니다. 예. 지금도 첫 터치 좋았고요. 두 번째 바로 빈 공간으로 그냥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망설이지 않았던 대한 선수였고요. 지금은 강현무 선수의 움직임을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었던 대한 선수. 아쉬움을 그라운드 위에서 드러냈었고요. 왼쪽 측면입니다. 김채우! 차례입니다. 슈팅! 나왔습니다. 슈팅! 움직임. 예. 마우링요. 연결됐습니다. 윤승원 슛! 이 공! 헤더 들어갑니다. 모든 게 또 맞아 떨어지는 저 좁은 상황에서도 본인의 어떤 그런 장기인 왼발로 지금 슈팅을 정확하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장군 멍군 대안이 시즌 반대쪽 공격합니다. 에버피드 볼 다시 헤딩 잡 놓고 네 티야 네 티야 저거 정말 쇼 티야 습니다. 네 골만해 티야 대단합니다. 쇼 네. 네. 여기서 대안에게 연결이 됐고 자, 뺏으려고 하기보다는 좀 기다려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볼인데요. 주세종 크로스 올라옵니다. 주세종의 크로스에 대해 다시 차선 이 골잡이 아, 확실하죠. 지금 황선홍 감독 쪽을 보는 건가요? 아 온사이드예요. 네. 네, 슈팅. 네. 아 이토록 탄탄했던 강현무 골키퍼. 네. 지금도 수비수의 네. 헤더가 머리에 맞았는데 네. 자 여기서 윤일우 선수가 아, 잘 지금도 연결했고요. 이건 뭐 대안 정말 잘 쐈네요. 그렇습니다. 네. 마무리 퍼펙트하죠. 그렇습니다. 이곳이 몬테네로 특급입니다. 아 윤일우 선수 감각적인 헤더 마무리. 이건 뭐 대안이 붙습니다. 아 인베스가 커트를 당합니다. 그대로 넣어줘요. 좋아요. 왼쪽으로 넣어줍니다. 자, 대안 어떻게 되나요? 대안 골! 단수 배치가 무리는 하지 않는 플레이였는데 오늘은 여기에서도 바로 과감하게 직선 패스 하나 넣어주면서 네. 그대로 초점을 놓치지 않았던 서울의 추가골. 이승훈 선수가 순간적인 판단 아주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쪽의 패스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주면서 움직입니다. 박스 안쪽까지 대안! 들어갑니다! 대안! 단호하게 대안 선수가 그렇습니다. 나 오늘 해트트릭이야. 자 해트트릭 기회입니다. 페널티킥 레전드 외국인 선수 예. 리빙 레전드죠. 예. 다시 한번 선발 출전 그리고 바로 해트트릭을 노리고 있는 대안. 대안 대안 골! 페널티킥도 뭐 나무랄 데가 없죠. 그렇습니다. 깔끔하네요. 예. 군더더기 없는 슈팅으로 오늘 세 번째 골 대안입니다. 그렇죠. 커너킹. 한 골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골을 목격해야 되는 에피소드인데요. 네. 저 후방 왼쪽이네요. 점을 쐬는 스톰 스트라이커의 몸매에서 그렇죠. 면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완벽한 타점 네. 마무리 멋있었습니다. 조여 들어갑니다. 오른쪽 연결. 자, 크로스 넘어옵니다. 대안골! 역시 대안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야, 이 크로스 아, 정확했고요. 헤딩 슈팅 좋았네요. 윤희목 네. 선수의 지금 크로스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대한 FC서울 유니폼 입고 150번째 득점. 뭔가 잘 봤어요. 패스 훈련 연결됐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왼발 크로스. 오, 박스 안쪽으로. 네. 자 대한 불 받았습니다.
자 돌면서 오른발 돌려서 아, 들어갑니다. 골 하고 있어야 돼요. 네. 여기서 아, 유일한 크로스. 크로스. 그다음에 아, 더 붙었어야죠. 예. 아니에요. 지금 이 대구에 있는 두 명의 수비수가 더 적극적으로 대한에게 붙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보시죠. 여기서 찰나의 공간이 생기잖아요. 붙어야죠. 바짝바짝 붙으면서 대한을 껴안듯이 거의 껴안듯이 수비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박스 안쪽에서 대한에게 저렇게 찰나의 순간을 주면 무조건 슈팅이에요. 네. 그리고 그 슈팅 그냥 이어집니까? 날카로운 슈팅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아 이거 대안입니다. 아홉 경기 동안 지금 득점을 이끌어내지 못한 대안. 네. 자 아웃에 걸려 있었던 대안인데요. 네. 자 예, 지금은 신한 골키퍼가 부상으로 나갔거든요. 아 양용호 골키퍼 네. 아주 큰 부담을 잡고. 네. 자 양한모 선수가 네. 대안.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골입니다. 골. 전에 야 지금도 양용호 골키퍼로 완벽. 어우 네. 지금 강심장이에요. 골키퍼 가운데를 보고 때려버렸어요. 정면으로 밀어 네. 슈팅. 네. 이것이 대안이죠. 네. 내가 중심이다. 확실하게 밀어내고요. 저 차세요. 빠르게 나가야죠. 네, 주세요. 됐는데 네, 크로스로 패스입니다. 왼쪽 갑니다. 네, 빠르게. 옵사이드 아니고요. 자, 대안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요. 대안 진입니다. 대안 골! 미리 판독을 하네요. 자, 들어오는 과정이고 자, 아, 페널티 에리어를 안쪽을 한 발짝 정도 먼저 통과하는 그림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일단 뭐 이명주 왼쪽이 열렸습니다. 올라갑니다. 이기로 왼발 슛! 스코어! 어, 지금 예. 자, 이 장면입니다. 일단 이규로가 빠져 들어갈 때 여기서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었고요. 대안의 골이 일단 그 판독 시스템에서 이게 골이라면 골로 인증이 되는 거죠. 이명주, 이규로 그리고 대안까지. 근데 아쉬웠던 것은 제주 선수들이 부심의 깃발을 들고 뛰지 않았다는 모습 보이네요. 네. 그리고 제주 선수가 빠져나가면서 약간의 부름까지 겹쳤습니다.